삼성 엔지니어링이 33년 만에 사명을 변경합니다. 특히나 사명을 변경하면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기대감을 가지는데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삼성 E&A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어제 이렇게 공시를 남겼는데요. 21일 정기주총에서 사명 변경을 확정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에 CI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삼성 엔지니어링은 1970년에 설립된 국내 첫 엔지니어링 회사인데요. 앞선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명이 변경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대를 가질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실까요? 요즘 시장에서 정말 핫한 기업이죠. APR이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5,23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31%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놀라웠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42억 원을 기록해서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65%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장한 이후로 처음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단도 정말 좋죠.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의 40%에 육박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미국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홍콩 등에서도 매출이 폭풍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상장 이후로 주가 흐름도 좋고 실적도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과연 주가는 어떻게 화답할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방산주들도 이어서 긍정적인 수주 결과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와 함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어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그 규모는 191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군용 수송기 부품의 공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전체 매출의 25.17%에 해당하는 꽤나 큰 규모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의 수주 계약을 하게 된 경위는요. 방위사업청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도입되는 C390의 기종 컨소시엄 사업에 포함되는 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C390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과 포르투갈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데요. 나토 가입 국가의 공군 대형 수송기로 도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입국이 더 확대되면은 앞으로 켄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물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관련된 사항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한국 BNC가 비의 녹수주의 국내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어제 장 전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12% 이상 급등의 흐름이 나왔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식적으로 다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공시를 했습니다. 비의 녹수주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서 국내 제조 판매 품목 허가 획득을 받았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한국 BNC가 내놓은 이번 비의 녹수주는요. 미간 주름 개선 적응증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관련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7조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시장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건데요. 현재 이 한국 BNC는 연 1,000만 도수의 생산 가능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감은 커지는데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